제대로 가지고 반주사파법을 꼭 만들어서 독일처럼 반나치법을 만든 것처럼 주사파 다 처단해버리고. 자,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이해해야 돼. 보세요, 여기 천지 창조, 아담과 하와는 천지 창조. 제일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끝났잖아요. 맞죠?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부터 설계도를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놓고 천지를 창조합니다. 이게 창조 후에 창세기 1장 창조 후에 예루살렘 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설계도를 그릴 때 목적지를 어디로 그렸다고요? 예루살렘. 그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천지 창조한 거 있죠. So the creation time, 그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. Of 7 days, the final destination.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죠. And then afterwards he made. 그다음에 가정을 만들었죠.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인류가 이 땅에 번식됐죠.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? And that final destination it is towards. 어린 양의 신부학교야. It is that.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또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?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. 이거 이해 안 돼도 그냥 아멘을 해놓으라고. 뭐냐? 여러분이 여기에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.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일이 있어 없어? 절대 없어요. 절대 없어. 목사님, 난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네. But pastor, I cannot understand.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것 같아. It is by my parents' mistake that I was born. 엄마 아빠가 사랑놀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. But it is not that at all. 아이,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다시 설명하게 돼. Biologically, I will explain it to you.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. You can learn this in high school. 엄마 아빠가 부부 생활할 때 아빠의 남자 정액이 sleep together. 엄마한테 쏠 때 약 4억 개를 쏴요. 4억 개. 몇 개? 4억 개 중에 여러분이 당첨돼서 인간이 된 거야. 그게 우연이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. 목사님, 그거는 더 이해가 안 되네. Pastor, I cannot understand. 그래서 내가 믿으라 그랬잖아. So I just said believe. 4억 마리 중에서 그 중에 여러분이 경쟁해서 이겼으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 4억에서 이겨서 태어난 거예요.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. 그래서 그냥 믿으라 그랬잖아. 믿으라. So you don't understand, but just believe it.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치 없게 자살하면 돼, 안 돼? So should you commit suicide? 사업을 경쟁해서 이겼는데 사업을. Without thinking that you have any value inside your life. 뭐가 지금 딱 주라고? But you can be sick. 설교를 들을 때 얘같이 좀 반응해봐. You must respond to a sermon like this. 얘는 경쟁을 지키잖아. 하! 하! Shots. 그 여러분 자살하면 돼, 안 돼? So should you commit suicide or not? 그 중에서도 and even among them, 또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지요.